자, 오늘은 이제 23번째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강촌야흥이라는 시예요. 임규라는 분이 쓴 시네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다롤, 다롤, 거물흙, 거물흙, 까마귀 오, 까마귀 오, 날피, 날피, 물가 저, 물가 저, 안개 연, 안개 연. 이 연자는 연기 연자도 되고요, 안개 연자도 되고 그래요. 안개 연, 안개 연, 잠길침, 잠길침, 물강, 물강, 스스로 자, 스스로 자, 물결파, 물결파, 고기 잡을 어, 고기 잡을 어, 배추, 배추, 어디하, 어디하, 고쳐, 고쳐. 아까 어디하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하 그래야 되겠네, 그죠? 어느하, 어느하, 고쳐, 고쳐, 잘숙, 잘숙, 쓸쓸할 막, 쓸쓸할 막. 두 번 쓰였죠? 쓸쓸할 막, 쓸쓸할 막. 한일, 한일, 소리성, 소리성, 노래가, 노래가. 한번 읽어보시죠. 월흑 오비 저하고, 월흑 오비 저하고, 연침 강자파로다, 연진 강사하로다. 쓸쓸할 막, 쓸쓸할 막. 두 번 쓰였죠? 쓸쓸할 막, 쓸쓸할 막. 한일, 한일, 소리성, 소리성, 노래가, 노래가. 한번 읽어보시죠. 월흑 오비 저하고, 월흑 오비 저하고, 연침 강자파로다, 연침 강자파로다. 어주 하처숙고, 어주 하처숙고, 망막일성가를, 망막일성가를. 제목이 뭐지요? 강촌야흥이에요. 앞에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몇 채의 집이 있는 그런 마을을 강촌이라고 하지요. 야흥은 밤에 이렇게 갑자기 시흥이 돋았다, 그런 시예요. 갑자기 밤이 됐는데 시를 써보고 싶더라, 그 말이죠. 월흑 두 글자 해석 한번 어떻게 될까요? 달이 흙 검어진다. 그게 뭐예요? 달빛이, 이 거물 흑자는 흑백으로 보시면 백자를 밝은 달 그러지요. 월백 하면 달이 밝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월흑 하니까 달이 침침하다. 구름 속에 갇혔는지 아니면 초승달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달은 침침하고. 오, 비, 저. 오는 까마귀 오자예요, 그죠? 비저 하면, 비는 날빛자, 저자는 물가 저자예요. 까마귀는 물가로 나르고, 아니면 물가에서 나르고. 달은 침침한데, 달빛은 침침한데, 그때 침침함, 새카마는 것을 상징하는 까마귀. 까마귀는 물가에서 날고. 연침 강자파로다. 이 침자는 그 이게 이제 잠길 침자지요. 연침이라는 것은 저녁 때 되면은 그 동네에서 밥 짓는 연기가 강가로 쭉 깔리면서 낮게 깔리지요. 그러니까 연기라 해도 되고 안개라고 해도, 그러니까 안개가 잠기니, 잠긴다는 것은 바로 강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뜻이겠죠? 안개 참기니 강물은 스스로 파도를 일렁이네. 파도가 이네.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안개가 잠겨서 파도가 일는 게 아니라 실은 저녁 때 돼가지고 밤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부는 그런 거겠죠? 그때
갑자기 배경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멀리 뭐가 나타났어요? 고기잡이 배가 나타났어요. 그죠? 어추라는 게 그거야. 고기 잡을 어자에다가 배주자니까 고기 잡는 배는 하처숙. 어느 하자로 해석은 됐지요. 어느 곳에서 잠을 자려는 곳. 무슨 얘기예요? 저 새들도 자기 잠자리를 찾아서 날아가고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직도 강가에서는 고기를 잡겠다고 배가 있더라는 거지. 막막 일성가를. 그 강물 위에 뛰어는 배에서 혼자 고기를 잡으려고 생각하니 좀 쓸쓸할 거 아니, 그죠? 그게 뭐 한다고요?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막막 일성가를. 쓸쓸히, 쓸쓸히. 일성가. 혼자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네. 외딴 배에서 혼자서 쓸쓸히 그물을 치든지, 아니면 저녁되니까 그물을 치겠네, 그죠? 내일 아침 그물을 건지려고. 그러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분위기는 무척 어둡고 그러네요, 그죠? 어둡고, 조금씩 이제 추운 기운도 좀 드는 것 같고, 살랑살랑한 기운이 드네, 그죠? 월흑. 예, 해질녘.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월흑 오비저하고, 달빛은 흐릿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죠. 밝을 백자에 반대로 해석하면, 달빛은 흐릿한데, 오비저하고, 까마귀는 저 물가 저자거든요. 물가에서 나르고. 연침 강잡하로다. 안개가 가라앉을 침자니까 안개가 나지막이 깔리니 강물은 스스로 물결을 이네. 물결이 이네. 어주 하처숙고 고깃배 고기잡이 배는 하처숙.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잠을 자는 곳 아니면 어디 가서 잠을 자려는 곳. 막막 일성가를. 이 막막이라는 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이 꽉 막혔을 때도 막막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처럼 아주 쓸쓸한 모양도 나타내기도 하고 소리 없이 아주 고요한 모습도 막막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고깃대가 한척이라는 것을 고깃대 바로 나타냈고 그 배 위에도 여러 사람 탄 게 아니고 고기 잡는 사람 혼자서 타고 있다 그런 거를 나타내니까 쓸쓸히 혼자서 부르는 노랫소리 들리네. 한번 읽어보시죠. 월흑 오비저하고 연침 강잡하루다. 연침 강잡하루다. 어주 하처숙고. 어주 하처숙고. 막막 일성가를. 월흑 오비저하고 월흑 오비저하고 연침 강잡하루다 연침 강잡하루다 어주 하처 숙고 막막일성가를 막막일성가를 예, 한 다섯 번씩 읽어보시죠.